시집 너무 일찍 가셨어. 본인도 알아요? 어? 왜 이렇게 일찍 갔냐고 물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갔어? 그냥 회피하고 싶었어. 집을. 집을 엄마 아빠랑? 네. 어? 근데 그 붙어있잖아. 그러니까요. 어? 너 본인도 엄마랑 좀 잘 안 맞아. 맞아요? 친정 엄마랑? 제가 맞추려고 하는 편이에요. 엄마가 아 당신 서름으로 살아. 이해했어요. 서름으로 사신 분이야. 야,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셨어. 맞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싸워도 돈이야. 금전. 응? 금전으로 항상 고민이 들어와요. 어? 아니에요. 맞아요. 내다가 아빠가 원래는 인간열입을 좀 하라 그랬거든. 이건 뭐냐면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뭐 영업을 한다든지, 예? 돌아다닌다든지, 예? 여기저기 그러면서 해야 돼. 뭐 어떤 일이에요? 지금 유통. 유통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 열리고 영업을 해요 그럼. 아니 영업은 아니고 회사의 관리. 관리.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 상대해야 네. 되고 전화해야 되고 뭐 어쨌든. 네. 근데 이 양반이 본인도 되게 많이 힘들었대. 제주도. 네. 결혼하고 지금 마음 잡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알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정이 이제 읽었으니까 되게 좋았을 거 아니야. 뭐 모르고 근데 잦은 다툼이 둘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아니거든. 맞아요. 가족들 때문에 일어나요. 친가, 친정, 시댁. 이해했어요? 크로스예요. 네가 엄마가 그랬잖아. 네가 엄마가 그랬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고 싸워. 나 안 가. 너 혼자 갔다 와. 네가 엄마 왜 그러는데? 본인들의 대화 내용이래. 에? 근데 이제 기준님 들어봐 이게 엄마. 본인은 예? 신점미드가 봐봤어요. 이런 거요? 엄마가 그냥 엄마 때문에 따라가. 이제 본인이 신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 이해했어요? 이게 항상 염려되는 부분일 거야. 친정 엄마가. 응? 이해했어. 근데다가 본인 지금 첫애 놔놓고 몸조리 잘 못했어. 둘째 때 몸조리 그나마 했거든. 근데 둘째 때는 몸이 가버렸네. 임신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삭신이 다 아파요. 뼈골이 다 아파요. 애기를 골반으로 낳나 봐. 허리 돌려서. 허리가 막 어장날 것 같아. 반드시 누워있을 수 있어. 못 누워있죠. 허리 치료부터 해. 병원 가도 나을까 싶어. 지금. 응? 본인이, 나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 본인은 엄마가 때려 말리든 아빠가 때려 말리든 서방님이 때려 말리든 시댁이 때려 말리든 한 군데를 정해셔서 무조건 점집을 쫓고 나서 빌고 가셔야 돼. 이해하셨지? 누구를 위해서 가냐? 나를 위해서. 이해했지? 본인 솔직히 말해서 나 미안해. 가정 환경이 예? 별로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난도 싫고 예? 이런 엄마 아빠가 다투면서 사시는 거, 내 엄마 고생하면서 사시는 거, 내 아버지 방황하면서 사는 거를 너무나도 보고 있어서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 응? 응? 아니야. 맞아.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라 그러지. 집착이 조금 강해 본인이. 이제 모성애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어. 언제 첫째는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팠거든?
근데 둘째는 몸이 너무 임신과 동시에 눕고만 싶고 너무 죽을 것 같고 첫째는 아주 천방지축이라 아주 그냥 팔팔 뛰고 근데다가 본인이 이런 신가몰이다 보니까 선녀님이 아프시고 장군님이 아프셔서야 혼자 거울을 하루에도 이게 엄만데도야 들쳐매고도 하루에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본인 안 그래요? 그래요. 뭐하는데 시집을 일찍 가가지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지만은 본인이 지금 꿈도 잘 꾸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이게 툭툭툭 한마디씩 해. 근데 본인 피임 잘해. 여기서 이긴 더 이상 안 돼. 본인 몸 완전히 가요. 지금 많이 갔어요. 나이가 33인데 허리랑 이런 이 뼈골은 마디마디가 아파서 목부터 쭉 등줄기로 해서 누가 한 번씩 나 위에 올라가고 지근지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요. 골반 여기 다 지금 골반 있지. 밟고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입맛도 하나도 없다가 어쩔 때는 밥이 너무너무 맛있고 어쩔 때는 잠 한숨도 애기 키운 엄마가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주 그냥 날 혼란하게 해갖고 겨우 한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하루 종일 애기 보고 있어. 아니야. 맞아. 뭐 너는 네 혼자 돈 내고 점집 안 다녀볼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좀 약간 부모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저 혼자 절에 가서 그냥 108배 헛. 그러니까 절에를 누가 자꾸 끄집고 다니는지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여기가 신주단지가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친가회가 다. 이해했지? 그래서 엄마는 본인이 신가물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저 자신은요? 친정 엄마가 본인 신가물인 거 안다고. 당신이 평생 듣고 살았거든. 그래서 점집으로 안 돌고 뭘 얻은 줄 알아요? 절간으로. 근데 내가 보니까 엄마보다 본인이 몸도 더 안 좋았고 이해했어요. 엄마는 깡다구라 했지만 나는 깡다구도 없어요. 그렇게 고집만 세지.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자손나비는 어디를 한 군데 정해갖고 꾸준히 다니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 가정성불도 내려줄 것이고 신에서 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시고 신주에서 움직이시고 선녀님 보고 왠간치 좀 하시라 그래. 아주 거울이 막 뚫어진다. 근데 자기가 봐도 내가 이뻐.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이뻐요. 본인 이뻐. 그래서 시집을 너무 일찍 갔어. 좀 땜하고 가지. 근데 또 여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져야지 본인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둘째 놔놓고 신랑이 이제 첫째 놔놓고 조금씩 이제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다 그래. 첫 아들 놔놓고 큰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3살 무렵부터 조금씩 펴졌대. 좀 늙혀갔나 집을 이사를 한번 했나. 네네. 맞아요? 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조금 형편이 조금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것이 태어났거든. 예? 태어났는데 내 몸은 안 좋아. 근데 돈이 조금 돌아요. 두 내외가. 맞아요? 돈이요? 제가 쉬고 있어가지고. 원래 뭐 했어? 저요, 원래 미용하다가 약국에서 일했었고. 근데 어쨌든 돈이 조금 돈다 그래. 어쨌든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마음도 편하고.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본인이 지금 체력이 안 돼. 이게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고 입맛이 한 번씩 없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착착착착착
갈라지는 거죠. 목마르는 것처럼. 우리가 속알 온다 그러잖아.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래. 그래서 본인이 조금 몸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37, 38, 39까지 신이 확치지 않게 좀 많이 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기가 조금 크면은, 일을 나가는 것도 무방해요. 일을 하는 것도. 어? 그래야지 본인이 회소를 좀 밖으로 하고 다닐 거야. 이 기운을 밖으로 좀 뺄 거야. 어? 그래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 37까지 기라 그래. 7까지. 그리고, 이대주는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어? 뭐,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진취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좋은데, 이 대주가 끼가 좀 많아, 본인처럼. 어? 끼가 조금 많다고. 본인도 이게 딱 보면 끼가 많은 거 몰라요, 본인이. 네. 어? 어? 막 술 먹고 나이트 가서 이런 끼가 아니야. 지나가도 남자가 내가 꽂히기 때문에 남자가 따라요, 본인. 근데 이 신랑도 역시 똑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디 가서 이제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은 바람이 나면 그냥 바람이야, 진짜 바람. 이제 돈지랄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까지 줘버리는 사람이라고, 어떤 여자한테 빠지면. 단도리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10년 동안은 바깥으로 눈이 돌아갈 일이 좀 천하없어도 있다. 그래서 들켜서 사네 못 사네, 너 우울증 이제 폭탄 맞을 일이 조금 한번 있으시대. 내가 그것까지만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병원에 얼른 가서 허리 치료 좀 받아. 약을 먹든지. 예?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견디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아. 어? 궁금한 거? 아, 전 다른 거 궁금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어릴 때 많이 겪어서 제 마음이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경제에 쪼달려도. 근데 저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제가 체력이 안 되니까 조금 아파도 내가 뭐 큰 병에 걸렸나 그 생각이 지금 한 4개월을 계속 밤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기를 놓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 이거를 한 3년 할 거야. 2년에서 3년 할 거라고. 내가 내 입에서 그러잖아. 본인은 한 군데를 정해서 다니셔야 되는 분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 신가물이란 얘기야. 이 제자 팔자란 얘기야. 이 밀어난 거사. 이해했어? 제자 팔자라고, 제자. 니그 집에 신뿌리가 있는데 못한데 이놈한테 시집을 골라서 가도 이놈한테 또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너희 둘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 양가 어른들 때문에 싸워. 이 말 때문에. 예? 다른 건 없어, 너희 둘이. 쌀 한 톨 가지고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너희들이야. 어? 햄 하나를 넣고도 갈비처럼 먹을 수 있는 너희들이야. 아니야? 어? 이해했어? 너 생각해봐. 얘 월급쟁이한테 너가 돈 많이 벌어 오라고 안 해, 너. 어? 알아, 그것 정도는. 어? 왜? 그럼 도둑질밖에 해오고 나쁜 짓거리 해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 정도로 네가 소가지가 찬 애기야. 왜? 네 가정 환경이 그랬어, 이거사. 어? 부모짝에서. 네 입에서 그러잖아. 너 못한 들게 시집 일찍 갔냐. 네 입에서 뭐라 그래? 벗어나고 싶어서요. 어? 근데 그거 너희 아빠보다는 100% 200% 더 괜찮은 남자인지 너도 알아. 어? 근데 그냥 네 팔자가, 예? 네 팔자가, 예? 단 하루라도 조금 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많아. 누구 원망도 안 해.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순간 내 부모를 원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련한 짓거리도 안 해. 왜? 그 양반들도 불쌍하다는 걸 네가 너무 잘 알아. 어? 그것도 안 해. 근데 얘 너무나 착해. 근본 자체가 신랑이 얻기는 잘 얻어놨어. 이해했어? 네 마음속에 있잖아. 여기가 응어리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은 게 너 5살, 7살 때부터야. 어? 맨날 다른 생각. 어? 내가 이거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 생각을 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근데 우울증은 아니야. 근다고 해서 내가 또라이도 아니야. 어? 어렸을 때부터 꼭 애 늙은이처럼 네가 행동을 하고 있었어. 생긴 것 같지 않게.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도망가듯 갔는데 이 신랑 집에도 신뿌리가 있더란 얘기야. 어? 근데 또 아들을 둘이나 낳았네. 예? 하나 낳았을 때 3년 세월 딱 해갖고 할머니가 문 열어줬어. 어? 이해했어? 문 열어줬어. 근데 또 조금 이제 좀 형편이 좀 풀리려니까 또 임신해버렸어. 응? 그니까 너는 그거에 돈에 대한 원망도 안 해. 왜? 악다구니 쳐봐야 나만 피곤한 거 다 알거든. 그냥 열심히만 살고 우리 식구들 이렇게 어? 괜찮게 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뿐이거든. 근데 아이야 어? 너한테 신이 이렇게 딱 들어앉아있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해운연에. 이게 문제인 거야. 어? 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근데 내가 그냥 치료를 먼저 하래잖아.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하고 신적인 거는 다니는 선생님한테 맡겨버리라고. 맡겨버리라고. 자 우리가 구슬할 때도 이 신주가 있는 사람은요 이 신주를 놀지 않고 조상만 가지고 놓으면 귀 뒤집어져요. 100% 어? 이해했어요? 100% 알아주지 않으면. 이해했지? 구 뒤집어놔. 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았지? 신은 누구나 있어. 그 신이 정말 분리신, 신도 원력이 이만큼이 가지고 오신 분이 있고 어? 요만큼밖에 안 쌓아놨어. 자기네들이 신들도 인신이야. 어? 이해했어? 대한민국 모든 무당들은 다 조상신이야. 기본적으로 조상에서 닦고 올라가셔서 그만큼 그런 내 선대에서 얼마만큼 좋은 업장을 쌓아놨는데 따라서 이만큼을 가져올 수 있고 이만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응? 이해했어? 근데 할머니가 이만큼을 빌어버렸어. 할아버지까지 같이 암양 쓰셔서. 어? 너희 집이 예? 그래 놓으니 네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 아가. 어렸을 때부터 어?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어. 어? 내 밥벌이 네가 스스로 하려고 네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어? 안 했어 너? 됐어. 어? 이제 알았잖아. 귀로 들었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까놓고 얘기를 해주는 거는 왜 할 것 같아 너? 알으라고. 인지하고 있어라고. 그래서 혼자 골마 터지지 말으라고. 그 애기 자는 거 모습 보면서 어?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갑자기 하늘에 밤하늘 쳐다보고 갑자기 창문 쳐다보면서 어? 신랑은 있는데 너한테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외로워 뒤지겠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어? 어쩔 때는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고 신랑도 싫고 애기도 싫고 다 싫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는 또 애기 보자마자 또 우르르 깍꿍하고 앉아있고 왜 그러는지 몰라. 너도 이해했어? 예쁜 옷 입으면 지금 애기 엄마인데 내가 예쁜 옷이 뭐가 필요 있어. 나이가 어려서 33이니까 내 청춘 때문에 아니라고. 어? 어? 인지 알고 한 군데를 딱 전해.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라는 얘기는 할머니한테 둘러보시고 정해서 자손한테 이끌어주시라 좋은 대로. 어? 들으셔야지. 이 제자가 얘기를 해서 들려줘야지. 너희 뒤에 있는 할머니도 듣고
할아버지도 가신다. 이해했지? 그거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판단을 해. 이해해서 빌고 좌정시키고 가라. 이해했지? 골마 터지기 전에. 어? 어? 진짜 이러다가 너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그냥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잊어가지고. 어? 이해했지? 그지만 우울증은 절대 아니니까 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 아가. 응? 한 번씩 여기서 눈물이 툭툭툭툭. 여기서 울어, 여기서. 여기 뭔지 모르겠어. 여기 답답해서. 어디 가서 소리라도 확 지르고 싶어. 어? 근데 그게 안 돼. 왜? 엄마이고, 어? 너 하나면 눈 돌면 엄청 무섭다. 아니야. 어? 갑자기 여기서 속에서 그냥 무언가 확 오면서 전기가 쫙 오르면서 신랑하고 진짜 맞짱 까고 넌 싸워봐. 니 그 신랑 뒤로 자빠질걸. 왜? 니가 그런 게 아니거든. 웬만해서는 그렇게 성질도 내지도 않아요. 어? 이해했지? 그러니까는 알고 있어. 있고 병원 먼저 가. 가서 정형외과 가서 주사라도 약이라도 조금씩 먹으면서 달래면서 버텨. 너 지금 앉아있는 것도 너희 너무 힘들고 누워있냐고 물어봐. 할머니가 누워있을 수 있니? 누워있을 수가 없어. 이해했지? 네? 궁금한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건강검진 하다가 다른 것도 이상이 없는데 비장? 그 비장이 남들보다 1cm가 크다고 갑자기 이제 대학병원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건강 염려증도 나이들도 걱정돼서 약을 먹을까 이 생각도 해서 너무 공황장애가 갑자기 와버리니까 그게 내가 아까 우울증 약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비장에 관련된 게 뭐 백혈병, 림프암 이런 종류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희한하게 피검사에서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크기는 큰데 그러니까 원래 크게 태어났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커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방법이 뭐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술로 떼서 봐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년마다 추적검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 이게 왜 아프지? 왜 커졌지? 원래 이렇게 컸었나? 근데 제 몸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비장이 크면 나타나는 증상들은 또 없대요. 뭐 백혈구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병원 갔다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도 울고 혹시 내가 암은 아닐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미 답을 줬어. 답을 줬어. 근데 제가 자다가 항상 이쪽만 아픈 거예요. 이쪽 여기가 허리가 아팠다가 여기 옆구리가 아팠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갈비뼈가 아팠다 이러니까 그거 병원 가도 약 없어요. 네, 약이 없대요. 그 진통제만 먹으니까 약 없어요. 그래서 CT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어떤 주위 분이 체장인 것 같다고.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너무나 오늘도 안 오려고 하다가 너무 제 마음이 막 그 아침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원래 이런 데를 안 가봤지만 엄마 혼자 갔다 올게 하는데 뭔가 어제 엄마 같이 온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가서 엄마 혼자 하고 와 나 애기 때문에 집에 있을게 했는데 딱 엄마가 나가려는 순간 뭔가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할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가 막히더라고. 여기가 먹먹해진다고 갑자기 팍 막히더니 여기가 싹 올라오더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앉아서 계속 저기 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또 앉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이제 엄마만 보고 난 그냥 갈게 했는데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앉는 순간 여기가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도 눈물이 그냥 할머니 쏟아질 것 같은 느낌. 널 어쩜 좋냐. 근데 아무도 이거는 몰라. 당사자만 지금 겪고 있는 거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봐. 가서 그래도 약은 먹어. 그 병 치료도 해야 된다. 어? 이해했어. 그래서 막
2-3년은 병원 들락날락 거리는 거는 분명하게 보이고, 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예? 그럼 뭐, 그렇게 병원은 다니는데 큰 건 없는 거죠? 없어요. 약만 타고 주사만 맞고 맨날 그러고 있어. 또 한의원도 갔다가 완전 난리 버거지하거든. 응? 그래서 진짜 아이들만 아니면 막 내가 아파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나 엄마를 보면 제 자식을 저처럼 키울 것 같진 않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하면 막 돈머리. 너 안 죽어. 안 죽여. 어? 그래서 제가 미용도 너무 하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항상 아빠랑 살기 싫다 이러니까 제가 그걸 중간 역할을 하고 내쫓으면 엄마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엄마를 도와야 되니까 제가 미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돈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 포기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끝까지 이어갔더라면 이 남자도 안 만나고 내가 또 잘 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에휴 진짜 네가 어렸을 때도 철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은 상극이라는 얘기를 엄마가 듣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너 엄마랑 안 만난다고. 근데 저는 엄마를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 엄마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냥. 오빠가 있지만 오빠는 그냥 엄마가 뭐 힘들다 울어도 그냥 혼자 자기 놀고 놀고 하니까 아 내가 엄마 붙잡지 않으면 엄마 죽겠구나 싶은 거야. 저는 또 엄마가 그 자살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고서 되게 희한한 게 일을 하다가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 점심 안 먹고 근데 갔는데 엄마 혼자 그렇게 계셔서 바로 병원에 갔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아, 내 좋은 걸 하면 뭐해 그냥 내가 희생하고 엄마 옆에 있자 하면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뭐 포기한 거에 대해서 엄마를 원망하진 않는데 이제라도 다시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막 매일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아야 어차피 제자 될 아이들은 응? 제자가 되더라. 응? 알고는 있고 인지는 하고 있고 응? 응?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전까지는 네가 살아야 되고 어쨌든 식구들이 편안해야 되니까 어디가서 좀 빌어. 응?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 될 수 있으면은 안 받으면 좋겠지만 네가 네 스스로 언젠가는 네 고집 엄청 세거든. 아이들 때문에 버틸 거야 니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몸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어. 사람마다 너한테 돈꼬락을 주겠니?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치? 근데 그래서 너의 신랑을 아프게 하겠니? 직장을 환란을 주겠니? 이 사람이 안 벌면 너희가 살 수가 없는데 그치. 근데 그래서 아빠 엄마가 아프시게 하면 되겠니? 인다릴 놈 되겠니? 그거는 아니잖아. 네 몸이 조금 아플 뿐이야. 어? 그리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마음이 우울증은 분명히 아니거든. 너도 알아. 정상인 거를. 근데 어느 정도 네가 지금 입 말문이라 그러거든. 이런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말들이 있대. 이게 보통 생각이라고 하지 떠오르는 거.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대. 응? 그게 이제 안에 있는 신들이 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벌써 이미 한 지 오래됐대 아야. 응? 이해했어?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것도 벌써 좌회전 우회전 이 소리도 어느 정도 듣고 있고 근데 이게 신이 얘기하는 건지 내 생각인지 아직 구분을 못할 뿐이고 이랬지 난 거짓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좀 잘 빌고 조금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 보기가 너무 안쓰럽대.